사람 누구야? 연예인이야? 아니 성우인데? 응? 성우가 왜 이렇게 예뻐? 이렇게 일본에는 예쁜 외모를 가진 성우들이 많아지며 성우 덕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목소리가 좋다, 연기를 잘한다 같은 여러 이유로 좋아하는 분들도 많지만 그저 예뻐서 팬이 되는 경우도 꽤 있죠. 인터넷에 일본 성우 외모 순위만 쳐봐도 굉장히 이쁘고 귀여우신 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일본에는 유독 예쁜 성우들이 많은 걸까? 그래서 이번에는 왜 일본에는 예쁜 성우들이 많은지에 대하여 끝끝나고 확실하게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멍때리며 집중! 일단 최근 유명한 일본 여자 성우들 하면 누가 있을까요? 코노스바의 아쿠아를 연기한 마마미야 소라, 최애아이의 아이를 연기한 타카하시리에, 귀멸의카이나 네즈코를 연기한 토토아카리 등 그 외에도 일본에는 유명한 성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분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예쁘고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쁘다는 공통점 외에도 다른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성우만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마마미야 소라와 키토아카리 성우 같은 경우 애니메이션 OST나 개인곡도 냈으며 타카시 리에 성우는 콘서트장에서 최애아이 애니메이션 오프닝인 아이돌을 라이브로 부르며 가수로서의 면모도 보여주는 중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에 이어 예쁜 외모까지 가지고 있으니 마치 아이돌 같은 모습에 당연히 팬들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다면 요즘 일본 성우 업계는 왜 이러한 특징들을 보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일본 성우 기획사의 특이한 운영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최근 대부분의 일본 성우 기획사 방향이 성우를 그냥 성우가 아닌 아이돌이나 연예인과 같은 영향력을 가진 성우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우로서의 실력도 좋아야 하지만 아이돌이나 연예인만큼의 외모 또한 중요하게 본다고 하죠. 성우가 더빙만 잘하면 됐지 영향력이 뭐가 중요함?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중요합니다. 일본 문화에서는 예를 들어봅시다. 한 애니메이션 제작사에서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우를 캐스팅하려고 하는데 한 명은 성우로서 실력은 평범하지만 인지도가 매우 높은 성우와 성우로서 실력은 엄청나지만 이름 없는 성우가 오디션을 보러 왔네요. 그럼 제작사 입장에서는 유명한 성우를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해당 애니메이션에 나왔다는 소식만 듣고 해당 애니메이션을 볼 팬들이 많기 때문이죠. 실제로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성우가 있으면 해당 성우가 출연한 작품을 찾아보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나라도 똑같은 거 아니야? 일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한국은 문화적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도 성우를 뽑을 때 해당 성우의 유명세를 봅니다. 하지만 일본만큼은 아니며 유명세 외의 요소를 본다고 하는데요. 바로 성우의 출연료죠. 최근 한국은 최대한 낮은 가격에도 높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성우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들을 갖춘 성우들이 한국에 꽤 있으며 이런 사람들을 보통 언더성우라고 불러요. 언더성우는 공채성우와는 다르게 공채에 합격하지는 않았지만 자유롭게 성우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언더성우들의 특징이 바로 준수한 수준의 더빙 실력을 가졌으며 요구하는 출연료가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것인데요. 한 작품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 못할 경우 언더성우를 고용하는 경우가 한국에서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애니메이션 쪽에서 활약하는 언더성우들은 아직 많지는 않아요. 대신 게임업계에서는 언더성우들이 나오는 빈도수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세븐나이츠에서 총 81개 캐릭터를 더빙한 유튜버 유준호도 있으며 이거 완전 애정의 싸움 아니야? 너와 나의 차이를 보여주마. 행운의 여신이 함께할게. 게임 방송인들 사이에서 유명했던 노베나 디아블로스에 나오는 캐릭터들도 언더성우들이 녹음에 참여했다고 하죠. 정신 차려요 제발! 시간이 된 것 같아. 이런 시간에 왜... 그리고 중국 게임이긴 하지만 최근 호요버스에서 나온 모바일 게임 젤레스 존제로의 캐릭터 엘렌 또한 이지나라는 언더성우가 맡았을 정도로 한국 언더성우들의 입지가 점점 커져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불러주시면 그냥 구경하러 갈게요. 사랑이 담긴 하트를 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언더성우를 이용하는 데 있어 한국인들도 굳이 유명하지 않더라도 더빙이 듣기에만 좋으면 된 거 아니야? 와 같은 생각을 하며 언더성우에 대한 인식도 좋게 변하는 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본은 인건비보다는 인지도 및 영향력을 보고 성우를 뽑는 반면에 한국은 인건비를 좀 더 고려하며 움직이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성우 업계도 처음부터 인지도와 영향력에 집중했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1925년 일본에선 일본 방송협회인 NHK가 라디오 방송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때 목소리만으로 연기하는 전문 배우들로 이루어진 라디오 드라마를 시작하게 되죠. 하지만 처음 도전하는 영역이었다 보니 실제 무대를 경험해본 배우들만 뽑아 라디오 드라마를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본 성우 제1호라고 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제대로 된 라디오 드라마를 만들어내며 정식으로 라디오 드라마를 전문으로 하는 배우 양성소를 만들고 라디오 드라마 배우 1기생을 데뷔시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라디오 드라마 배우라는 이름 대신 성우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1970년대 중반 애니메이션 업계의 떡상과 함께 성우라는 직업이 좀 더 주목을 받게 되면서 성우의 아이돌화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잡지에서는 성우 코너를 따로 만들어 성우의 정보를 올려놔 사람들이 좀 더 성우에 대한 팬심이 들게끔 만들어놨으며 음악 활동을 하며 인기를 끄는 성우들도 생겨났다고 하죠. 그리고 음악 활동을 하던 성우들이 모여 만든 슬랩스틱이라는 밴드도 있었다고 하는데 멤버 중 한 사람이 무려 원피스 에이스 역을 맡은 후르카와 토시오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변화를 일찍이 눈치챈 일본 사람들은 예능 사무소나 성우 기획사를 세워 연예인이나 아이돌과 비슷한 활동을 하는 아이돌 성우를 키울 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이돌 성우라는 명칭도 없었으며 지금과 같은 이쁜 외모를 중요시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아이돌 성우는 개성이 없다? 라는 지적이 나오게 됩니다. 최근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 성우들은 이쁘게 말할 줄은 알지만 사람들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개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우는 내레이션과 더빙을 하는 직업이지 노래나 아이돌 같은 이벤트를 여는 것이 아닙니다. 라며 요즘 아이돌화되고 있는 성우들의 부족한 점에 대해 말했다고 하죠. 요즘 성우들을 좋아하는 팬들이라면 이 말을 듣고 굉장히 화낼 수 있겠지만 과거 일본 성우라면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전 일본 성우는 무대 배우로서 시작을 해 성우가 된 사람이 많은 반면에 요즘은 애니메이션을 보고 성우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성우를 시작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이돌 성우를 옹호하는 입장도 들어보면 굉장히 일리 있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 입장은 바로 빡세지고 있는 성우 경쟁률이라고 합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가 커져가며 성우들 또한 같이 늘어나고 그만큼 배역을 따기 위한 경쟁률이 어마무시해지는데 단순히 더빙만 잘한다고 해서 배역은 딸 수 없다. 그만큼 더빙 실력 외에도 인지도 또한 매우 중요하기에 아이돌화되는 성우도 틀린 것은 아니며 자신의 개성을 살리기보다 다양한 작품을 출연해 여러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쪽이 더 낫다는 겁니다. 또한 노래나 콘서트, 팬미팅까지 여는 것도 자신의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논리대로라면 한국도 예쁜 성우가 많아야 하는데 왜 일본만 예쁜 성우들이 많은 걸까? 라는 의문이 들죠. 성우 경쟁률이 빡센 건 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제일 경쟁률이 높았을 때가 여자 성우 기준 600대 1이었으니까 말이죠. 사실 한국보다 일본 성우가 유독 예쁜 성우들이 많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 차이에서 나옵니다. 이게 뭔 멍 같은 소리냐 할 수도 있지만 일본 성우 업계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의 빠른 발전과 함께 성우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성우 활동 영역이 넓어진 만큼 사람들은 성우 영향력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되는 것은 당연했죠. 그 뒤로 성우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성우 기획사들이 생겨났고 일본에서 잘 먹히는 아이돌 활동들을 성우에게 접목시키며 노래나 사진집, 거기다 콘서트장에서 라이브를 하는 성우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TV나 유튜브에 출연하는 성우들 또한 늘어나게 되면서 외모 또한 중요시하게 된 것인데요. 그에 반해 한국은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애니메이션 산업에 큰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수입한 애니메이션들을 재더빙한 작품들만 나오며 우리나라 성우들의 입지를 크게 넓히지 못했죠. 당연히 TV나 유튜브에 나오는 성우들 또한 많진 않았으며 일본과는 다르게 외모보다는 출연료나 공채 성우와 같은 부분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국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성우로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유튜브를 이용하여 활동하는 성우분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실제로 버튜버로 데뷔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분들 또한 나오는 중이라고 하네요. 이런 아이돌 성우에 대해서 일본이든 한국이든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성우의 변화를 매우 좋게 생각해요. 이런 변화가 있었기에 문화가 발전하며 사람들이 더 관심있게 봐주니까요. 만약 변화 없이 그저 더빙만 했다면 지금만큼 사람들이 성우에 관심을 주지 않았겠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더라.